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또 합성, 북한 김정은의 모습인데 백두산에 오른 사진이 문제가 된 모양이에요?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앞서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오늘 나온 이번 사진을 놓고 또 합성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진 속에 김정은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또 검은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이렇게 입고 산을 오르긴 어렵소. 게다가 구두에 눈도 하나 안 붙어 있습니다. 허허. 이맘때 백두산은 평균 기온이 대략 영하 20도 정도라고 합니다.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기상 상태도 좋지 않은 날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예. 백두산 꼭대기에 실제로 갔다면 저렇게 머리카락 몇 가닥 흩날리는 모습으로 태연하게 서 있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합성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한 김정은이 과거에도 이렇게 백두산을 오르면서 합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다른 사진 한 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보죠. 네, 2015년도에 전투 비행사들과 백두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맞아요, 저 사진이었어요. 예, 저 원으로 친 곳 안쪽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 높은 곳에 있는데 그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일단의 군인들이 공중 부양하듯이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거의 조작이 확실해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난 2013년도에도 김정은이 평양의 아동병원을 방문했을 때 사진도 조작 의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약품은 빼달라. 북한 소식이 또 있는 모양이네요. 네, 또 다른 북한 소식입니다. 예. 북한과 스위스의 제약회사가 합작한 평스제약합병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다 이런 보도입니다. 오호. 이 회사는 지난 2002년 양국의 합작으로 설립됐고 진통제나 항생제 등 기초약품을 생산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과 핵도발로 유엔이 대북 제재에 나섰고 이 제재에는 북한과 합작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의 이 회사는 북한과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예. 평스제약은 사업 지속을 위해서 안보리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대북 제재에서 약품 등은 빼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일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나 아직 안보리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도 긍정적인 답변을 준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북한에 또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새우 떼죽음 왜? 이 어디에 있는 새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경북 포항 북구 그 영일만 인근 해수욕장입니다. 오. 바닷가 모래사장이 뭔가 뿌려놓은 것 하얗게 이렇게 뿌려져 있죠. 그러네요. 저게 난바다곤쟁이라고 불리우는 1cm도 안 되는 작은 새우의 일종입니다. 예. 포항 지역 바닷가 곳곳에서 이 작은 새우가 무더기로 떠밀려 올라와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어허.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도 이런 것은 처음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포항 지진과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작은 새우 떼의 죽음은 지진과의 연관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파도가 크게 치면서 조류에 떠밀려 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 바다 생물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저게 많은 양으로 보이지만은 많은 양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